오늘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읽기는 7절까지 읽었지만 설교는 20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랄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옮겨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뭐라고 보나요?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뒤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사라를 속이고 그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왔던 또 다른 사건이 12장에 의해서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영웅적인 것들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죄인이며 그 사람 역시 한없이 연약하며 우리와 같이 너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당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12장에 이미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데 오늘 또 20장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한없이 이렇게 약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인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떤 인간적인 약함을 갖고 있었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임금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베드로의 수없이 많은 연약과 실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며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시며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라. 이것이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 죄인이 연약한, 부족한, 부끄러움인, 얼룩투성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구워주시는지,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에게 대하시는지, 그들의 인생을 놓지 않고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가 실제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내용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방치하지 말래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만의 독특한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영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강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만 생기면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영적으로 다운된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확 지치는 다른 것은 다 그런데 어떤 한결의 문제만 생기면 갑자기 내가 영적으로 무방비가 되어 주저앉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겪게 됩니다.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연약함, 나의 영적인 약점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노출시켜. 나는 이런 게 약해. 나는 이런 데 항상 무너져.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건이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혹시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사랑 콤플렉스가 있어요. 아내 콤플렉스가 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무슨 열등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할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라가 정말 그렇게 이뻤나? 나이로 보면 이분이 할머니인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관대를 달았기에 본건이 자기 아내에 대한 예민함이 있을까? 두 번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나? 셋째,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너무 못생겼나? 사라가 너무 이쁜 게 아니라 반대로 아브라함이 외모가 너무 좀 아니어서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식인가? 이유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나칠 정도의 아내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그래서 애굽에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요. 지금 25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 훨씬 아브라함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것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맨 처음에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내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증상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 떠날 때부터 문제가 된 영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아내를 뺏어가고 그리고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브라함의 문제는 드러나는 것은 아내 뭐 이런 문제지만 결국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은 놀랍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반응. 아직 안 일어났어. 그쵸?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두려워. 벌써 위축돼 있어. 또 두려움을 믿음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처한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문제가 커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더 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셔.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어떤 문제
돌아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놓치고 문제에 대한 내가 처한 상황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자기가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영적으로 많이 자라고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약점, 영적인 연약함의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때 쉽게 영적으로 무너지는가?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쉽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부닥쳤을 때 내가 갖던 그 믿음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영적인 흐름이 어느 때 확 깨지나? 그것이 나의 연약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약점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20장에 이것처럼 생생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자,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3절이죠.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됐다고요? 3절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아비멜렉을 말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안 돼! 아비멜렉 안 돼! 이거죠. 사람에게 손대지 마! 스톱! 이거예요. 사고는 아무것도 미쳤어. 근데 뛰어들고 소리 지르고 수습한 것은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애굽 왕에게 넘겼던 사건 설교 내용 기억하시죠? 그것은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2. 남자들이여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은 그냥 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약속의 아들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맨 끝에 누가 그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날 믿음의 계열입니다. 믿음의 물줄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엉망진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시기든지 잘못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붙드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나야 되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랑 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는 진척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한 가정이 무너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간섭하셔야 되고요. 뛰어드셔야 되고요. 말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의 싸움. 내가 열심히 있다, 충성한다. 그건 그 다음이에요. 본질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구나가 실제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다. 내가 뭘 했는 대로 접근하잖아요. 신앙의 복된만 놀라면 내가 뭘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 있구나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졌음에 대한 놀라움과 복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 우리 신도 보면 참 놀랐잖아요. 진짜 억수로 놀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못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걔 내 새끼야 속되지 말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너 머리 박아, 이 자식. 너 그동안 은혜 받은 걸 뭐 다 어디 갔고 말씀 들은 거 다 어디 갔어? 이 기도 생활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맹탈이네 이거 어, 머리 똑바로 안 박아 이러지 않고 아비멜렉 앞에서 손대지 마. 내 새끼야. 어디 가든 자식. 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설교 제목만 써도 너무 감격했었어요. 설교 제목만 써도. 야,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냐. 내 새끼야 속되지 마. 그런데 내 새끼가 별 볼 일 없어. 예? 그 사람 앞에 부끄러움 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자, 열중처럼. 차라리 열중처럼 아비멜렉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수습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문제가 터졌는데 변명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이길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영적으로 연약하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뛰어드시며 간섭하시며 수습하시며 내 편을 들고 계시다. 4절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죄인을 같이 멸망하실 겁니까? 지가 한 얘기예요. 지가. 아비멜렉은 뭐라? 전 잘못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체면이 막 구겨지는 느낌 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사고 쳐보셨어요? 내가 사고 쳤는데 엄마가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저는 학교에 7년 근무했거든요. 사고치는 부모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얘는 너무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선생님은 알아요. 얘가 그 나쁜 친구입니다. 근데 학부모들은 꽉 얘는 너무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얘가 이상해졌대요. 사고쳐가지고 내가 깨끗 집에 가서 엄마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꼭 우리가 사고 쳤을 때 우리 부모들이 무릎을 피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끊임없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까? 한국에 제가 속한 교단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 설교자가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무조건 하나님 편 드는 게 설교다. 그분의 정의야. 설교가 뭐냐? 무조건 하나님 편 드는 거.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다. 무조건 사랑이다. 무조건 은혜다. 거품 물고 설교자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설교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품을 물고 하나님 편에 드는 것은 별로 얼마 힘이 없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한결 같은 모습으로 내 편 되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뜨거운 사건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본문이 한 단계 더 돌아갑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나의 선지자다.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야 이게 참. 전 이 사건을 읽을 때 저희 큰딸이 생각이 나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 큰딸이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 거의 다 흑인과 멕시코 아이들로 이루어졌어요. 되게 그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고 부모들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다는 알겠지만 대부분이 없죠.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옆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고등학교를 옮겨가게 됐습니다. 동네 제 제자 아이가 살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고모 고모 부르고 있었는데 고모가 새로 전학하는 학교를 저희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이 저희 딸을 탁 보더니 네가 그게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여기 오면은 너 힘 못 써. 맹 못 쳐. 그 학교랑 이 학교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의 고모라고 하는 아이가 똑 부러지거든요. 교감 선생님을 쳐다보고 대들었어. 당신이 얘가 얼마나 타고난지 얼마나 안다고 듣다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왼쪽으로 가면 버클리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스탠퍼드 대학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대학이죠. 얘가 버클리 아니면 스탠퍼드를 가려고 준비하는 애다. 너 얘 똑똑히 지켜봐. 무시하지 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완전히 후진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세계적인 학교에 갈 수 있는 애라고 교권 선생님한테 막 성질을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사고 쳤어. 건들지 마.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난 무조건 예편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돌아가요? 이 사람은 선지자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야. 여기까지만 하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나의 대언자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 지방 문제가 해결된다.
이 집안 문제는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 그 집안 전체에 세분을 하나님이 다 받아보시고 아무도 애기를 못 갖게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너희 집안의 태문이 열리고 자손을 낳을 수가 있다. 이 사람이 기도해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거고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하며 역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편히 되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을 한없이 높입니다. 이 사람이 네가 보기 웃기지?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이 나의 대언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해야 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해. 아브라함 편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편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이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깨닫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있지만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족함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 나와 함께 동역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기도에 따라 일할 거야. 왜냐?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하나님 선언이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지금 믿음의 초창기도 아니고 신앙생활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이런 택도 안 되는 사건을 또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그 뜻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강조는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했는데 이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 혼쭐 나야 되겠는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려냐면 아브라함이 또 무너진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이 무너진 건 아니다. 내가 쓰러진 것이지 하나님이 쓰러진 건 아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흔들린 것이지 하나님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뜨거운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신 우리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에 자꾸 예민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편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분명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